안녕하세요. 비단 이원영 작가입니다. 제 작품은 꽃이 모티브가 되는 작품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 이렇게 보이는 작품들은 꽃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감성들을 추상화로 표현한 작품들인데요. 보시면 이 위에 그림은 작약이 이렇게 만개했을 때 제가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했던 작품이고요. 이건 벚꽃, 그리고 이건 튤립, 이런 식으로 제가 꽃을 보고서 느꼈을 때 했던 감정들을 물감과 또 색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또 여기 이제 이쪽 작품들은 보시면은 재료가 좀 특이합니다. 제가 보통 아크릴이나 유화로 많이 꽃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수채화로 지금 표현한 작품들입니다. 제가 수채화로 표현하는 방법들은요, 실제 생화만 보고 그림을 그려요. 네, 실제 생화를 보면서 그때 보여지는 느낌이나 분위기, 그리고 꽃의 생동감을 표현할 때 저는 그 수채화가 가장 좋은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두세 시간 안에 꽃이 갖고 있는 그 생동감 있는 표현을 제가 담아내려고 밑그림 없이 바로 크로키처럼 그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꽃을 표현하고 있어서 이 안에 들어간 작품들은 다 수채화예요. 그래서 수채화로 표현을 하고 지금 그 위에는 레진 작업하고 또 혼합 재료들이 섞여 있는 배경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수채화가 갖고 있는 가벼움을 약간 극복해 보려고 제가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들은 이렇게 꽃과 또 이렇게 보시면 나비와 요정들이 같이 있는 작품들이 있는데요. 제가 꽃을 보면서 또 꽃이 갖고 있는 정말 큰 기쁨, 위로는 바뀌지 않는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는 그 위로와 기쁨과 또 느껴지는 행복함들을 보시는 분들에게 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계속해서 꽃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작품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에 같이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